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주민들이 중심이도에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결실을 맺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 착수 6년여가 지나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은 여느 시도보다 도시재생 사업이 왕성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뉴딜 사업 규모를 보면 부산은 26곳에 4,900억 원, 경남은 무려 49곳 7,500억 원가량 됩니다. 지난 2017년 사업지 첫 선정 이후 이듬해부터 본격화됐고 매년 사업이 추가돼 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활동과 지원이 필수. 때문에 정부 지원도 첫 출발을 돕는다는 의미로 마중물 사업으로 불립니다. 거점 시설들이 잘 뿌리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지원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담당 부서 이름도 재생이 빠지고 정비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예상되면서 일선 현장의 주민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토부는 각 시도로부터 기존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최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을 큰 폭으로 정리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만큼 국토부가 색깔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대규모 정비 방식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촉진책까지 최근 발표되면서 도시재생 대신 정비 사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주민 요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